옥수수 씨앗 뿌렸습니다. 옥수수 네 가지를, 종류 네 가지를 심는 건데요. 오색 옥수수, 찰 옥수수, 일빙 흑찰 옥수수, 요렇게. 에다가 여기에 초당 옥수수 추가해서 네 가지를 심는 겁니다. 심기 전에 꼭 인증샷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요. 이래다가 핸드폰으로 영상 찍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 중에 제일 맛있는 거는 32구 트레이에 두 개씩 알두 개씩 넣습니다. 그리고 32구 트레이 지금 몇 개째 하는 건가? 여섯 개째 하고 있습니다. 그럼 계산해 보세요. 32 곱하기 8 하면 몇 개가 나오나? 흙은 두포 사용했습니다. 이래다가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인증샷도 남기며, 이렇게 인증샷도 남기며 영상 찍고 있습니다. 바흐세미 농원에 동백꽃이 피었습니다. 요거 25,000원 주고 산 건데요. 하우스에서 계속 꽃 보면서 즐깁니다. 보세요. 여기가 바흐세미 농원 이름입니다. 내가 직접 씨앗 뿌려서 이렇게 해놓는 것들. 오늘 날씨가 엄청도 좋아서 햇빛이 쨍 났으며 싹들이 파랗게 파랗게 돋아나기 시작입니다. 어디서 막 기계 소리가 나서 보니까 우리 바오세미 농원 옆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무슨 작업이느냐 하면 제가 기계 소리 나는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. 영상 찍으며. 여기는 바오세미 농원 우리 집 밭이고요. 쭉 소나무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그랬는데 기계 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우리 단풍나무 옆에 오래된 단풍나무가 있는데 그 옆에서 나는 소리랍니다. 제가 작업하는 거 찍으러 지금 4분 영상으로 가고 있습니다. 요거는 우리 밭에 심어져 있는 주목나무이고요. 여기는 내 고추 심는 자리. 그리고요, 제가 어디서 기계 소리가 나나 하고 핸드폰 들고 이렇게 올라왔더니 여기는 우리 바흐세미 농원이고요. 여기 예쁘게 꽃들 피는 곳이고요. 기계 소리 나는 곳은 어디냐면 요거는 우리 집 단풍나무가 오래된 단풍나무고요. 우리는 주먹을 이렇게 기계 소리가 어디서 나나 알았더니 저기서 납니다. 여기서 아마 목련꽃 이식하려고 이식하는 것 같습니다. 밭에. 그래서 집에서 꽃구경 실컷 할고 할 것입니다. 여기는 우리 농원이랍니다. 내가 쭉 여기에 이제 봄 되면 꽃이 예쁘게 피기 시작할 것이랍니다. 4분 영상 다 되어 와가지고 여기는 우리 팍대기 꽃도 있어요. 빨갛게 피는. 지금 이제 싹 틀려고 싹이 나오려고 그랬는데 팍대기 꽃이 엄청도 많이 있답니다. 파플태기 꽃. 이렇게 해서 바흐세미 농원에 있으면서 목련꽃도 실컷 구경하라고 목련꽃을 수십 그루를 밭에다가 심고 있습니다. 여기 농원은 우리 집인데요. 우리 집 옆에서 꼭 구경하라고 우리 집 목련꽃도 구경하려고 내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. 여기는 온갖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참새들이 수십 마리가 후다닥 후다닥 크고 4분 영상 지났네. 꽃들 보면서 참새 수십 마리가 찍찍찍찍찍찍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. 그래서 내가 우리 집 목련나무 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화분들은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.
우리 집 목련나무는 이렇게 크답니다. 두 그루가 몇십 년 된 목련나무 두 그루. 이제 목련꽃 피면 엄청 더 예뻐요. 찰칵 인증사 찍고 바오샘이 농원에서 놀고 있습니다. 할미꽃 동산도 보세요. 오늘도 6분 영상으로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이제 제법 두릅나무 싹이 날라고. 와, 두릅나무 싹 나기 시작이네요. 요게 순식간에 두릅나무 싹이 쑥 올라온답니다. 오, 많이 올라왔네요. 그래서 인증사 7분 영상 찍으면서 베레베 싹이 다 있습니다. 우리 집 목련나무는 이렇게 크답니다. 완전 꽃피면은 환상 그 자체랍니다. 요게 우리 집 목련나무입니다. 엄청 찰칵 인증사 타며 새들과 같이 함께 노래합니다. 노래하면서 놀고 있습니다. 목련꽃 꽃봉오리 보면서 6분 20초 영상은 우리 집에서 놀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.